대전 도룡동에 있는 옛 대덕과학문화센터는 대전 특구 중심에 위치한 상징적인 건물이었지만 소유권 분쟁으로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소유주인 모건대가 올해 재매각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전시와 대덕특구는 민간 매각보다 대전 특구의 정체성에 맞는 활용 방안을 요구해 학교 측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대덕과학문화센터는 1993년 문을 연 뒤 대덕특구의 과학자 교류 공간으로 활용해오다 지난 2003년 모건대가 매입했습니다. 모건대는 이 시설이 상업지구로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없자 지난 2015년 공개 입찰을 통해 부동산 개발 업체에 480억 원에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이 계약금 10%만 내고 잔금을 치르지 않자 모건대는 계약을 파기했고 업체와 소송전을 통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덕과학문화센터는 지난해 11월 교육부로부터 매각 승인을 받았습니다. 매각 승인 유효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내 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건대는 최근 매각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순조로운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대법원에 상고해 여전히 소송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업체 측은 모건대 측과 잔금 납부를 지연해 계약이 해지됐지만 이후 지연이자 지급과 잔금 납부 등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합의서를 승인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시해 반전을 노리겠다는 건데 모건대 측은 상고심에서도 항소심 판결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이 합의서를 합의한 거는 맞으나 매매대금 지연이자 지급 날짜가 없는 관계로 매매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이유로 기각을 시켰습니다. 지역 여론 역시 변수입니다. 대전시와 대덕특구과학계가 민간 매각보다 특구의 정체성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학교 측도 매각에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의견을 주신 것도 있고 직접 협의도 했었거든요. 활용 방안들을 고민해보는 과정도 사실은 필요하고요. 모건대는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과 관련해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새로운 변수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